남편이 계란 이렇게 계란을 계란 요리를 좋아한다 그래야 되나? 계란에다가 김치에다가 밥만 있어도 밥을 먹는다 그랬었지. 이거 남편이 이거 사자 그래서 산 거고 여기다 계란말이 하려고. 계란말이 하고 똘똘이가 지켜보고 있어. 이것도 남편이 사자 그래서 산 거야. 계란 예쁘게 먹는 거 좋아해. 그리고 또딴건 없나? 이거 여기 또 있다. 이것도 남편이 계란 예쁘게 만들어서 먹는 거 좋아했어. 호텔처럼. 이거는 남편하고 삼겹살이나 소고기 집에서 구워 먹을 때 썼던 건데, 이거 보면 좀 힘들었다? 여기 이거 꺼내서 우리가 잘 차려 먹을 때 이거 꺼내서 먹었었거든. 고기 구워 먹는 거. 전기구이. 그래서 기분이 좀 그래. 이런 거 보면. 이거는 내가 장조림 반찬 할때 쓰던 거야. 슬로우 쿠커. 그리고 이거는 가끔 무슨 청국장이나 그런 거 끓일 때 이게 따뜻한 게 오래 가니까. 그리고 이거 이런 스테인리스 스틸 볼은 내가 양배추 김치 만들 때 썼지. 내가 만든 양배추 김치 엄청 좋아했는데 최근에도 좀 만들어 줄 걸. 내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. 일단 지금 내가 나중에 사야지. Maybe 내년 땡스기빙 때 이거 주고 사가지고 이거 써야 될것 같아. 금방 상할 것 같아. 상할까 걱정돼. 돈 줘서. 필요한 거 있니 너? 응? 똘똘아, 너뭐 필요해? 먹을 거다 먹었잖아. 응? 똘똘은 다이어트 해야 된다니까 언니처럼. 싫지? 살좀 빼면 좋을 것 같은데? 응? 몰라? 유 헤브 노 아이디어? 이거 샘스클럽에서 계란 사는데 이거 엄청 싸. 이게 60개가 계란이 10불이에요. 엄청 싸죠. 이런. 몇 개야 되지? 두껍게 해야 되잖아. 네 개. 다섯 개 정도 하면 될까? 정말 두껍게 먹는 거야. 5개면 될것 같아. 그다음에 계란은 또좀 삶아야겠어. 계란은 좀 삶아야겠어. 삶아놓는 게 편하더라고. 8개 삶을까? 8개 삶고. 너 계란 안 먹지, 똘똘이? 냉장고 청소를 해야 돼, 또스나. 너뭐 자꾸 먹고 싶어? 좀 이따 된장 가져줄게, 언니가. 좀 기다려봐. 언니 계란말이 좀 만든다고, 똘똘아. 응? 만든 다음에 먹자고, 똘똘이가. 알았어? 이거 뭐 젓가락으로 한다 그러던데? 난 그냥 아무거나 써. 솔직히 뭐 유텐셀 이거 뭐냐 키친용이요. 다 준비하면 좋지. 근데 뭐야 일단 얘네 같은 다 이제 기술을 갖추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사도요 다 돈이라서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사고. 지금으로서 불필요하잖아요. 그냥 이렇게 포크로 해도 되니까 여기다가 살짝 물을 좀 넣어줘야 되지 않나? 아니면 야채에서 물이 나와도 괜찮아? 살짝 조금만. 요 정도? 그리고 원래
계란말이는 남편이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난 계란말이는 많이 안 익었어. 일단 소금을 좀 뿌리고 계란말이는 초창에 있잖아요. 그 불닭소스 있잖아요. 불닭소스 그거 되게 맛있더라. 그거나 내일 사야겠다. 한국마켓 가서 불닭소스 엄청 맛있더라고. 이건 그냥 나 원래 계란 요리를 오늘 먹으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못 먹었어. 야채도 좀 많이 넣어가지고. 한번 만들어 볼까? 되게 색깔이 무슨 화채 같다. 화채. 젤리. 올리브오일도 또 사야겠구나. 내 생각에 샘스클럽에서 사는 게 올리브오일 싸게 팔 것 같아. 밥 반찬으로 먹지 뭐. 아까잖아. 야채가 아까워. 내일 이걸로 오믈렛 만들어 먹을까? 나는 원래는 꿈이 현모양처였지. 그래가지고 뭐냐 집에서 살림만 하고 집 예쁘게 꾸미고 자식 잘 키우고 남편 내조하고 그 다음에 뭐냐 요리학원 다니고 싶었어. 근데 아무튼 그랬었어요. 근데 뭐 남편이 버는 걸로도 뭐 애 꼈으면 살림을 할 수는 있겠지. 근데 너무 애 끼면서 살기는 싫어가지고 사고 싶은 게 많잖아. 내가 잘 할 수 있을까요? 잘 하고 싶긴 한데 몰랐다. 또 이렇게 하지 않나? 그럼 여기다가 또 붙던데. 이거 야채가 많아가지고 이거는 스크램블이나 오믈렛으로 먹어야 되네. 오믈렛이 그래도 해보려고. 젓가락으로 하던데 원래. 젓가락으로 하라고 그러더라고. 젓가락으로 할까? 젓가락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던데. 우와 잘 안 돼요. 어떡하지? 그런 거로 잘 안 되는데 모양만 나오면 되는데. 너무 힘들어. 그쵸? 바보 같지 않아요? 이렇게 됐어? 우와 만들고 싶은데.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게. 되려나? 어렵네. 계란말이가 어려워. 계란말이 안 해본 지 내 생각에 몇 년 됐을 거야. 남편이 계란말이 잘해. 그래서 남편 원래 요리 못하는데 내가 계란말이 해달라고 해줬는데. 이게 다른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? 그치? 이런 걸로 그래도 성공하고 싶은데 되려나요? 될까요? 안 될까? 만들어 놓고 아? 야! 우와 옳지. 이거 만드는데 카스테라 먹고 싶다. 맛있는 카스테라. 카스테라 지금 카스테라 사 먹을까요? 사 먹을까 말까?
남편도 커피가 좋아했는데. 그래도 모양이 지금 나왔는데? 일단 그냥 이렇게. 이거. 근데 저는 옆구리가 째졌고. 그래도 얼추 된 것 같아, 얼추. 잘 자른 건 것 같은데. 짬뽕은 내가 먹어야 되겠다. 지금 몇 시야? 밤 11시. 밤 11시에 뭐 먹으면 살쪄. 어, 그래도 제법 모양이 나왔어. 웃기죠? 아까 되게 못 만들었었는데 모양이 나왔다니까. 얘만 좀 치워버려야겠다. 얘를 내가 먹어야겠는데? 그냥 뜨거워서 먹자. 예쁘게 있다. 웃기지 않아요? 아까 되게 못 만들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. 겪으면서요. 응?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? 도마에다 잘랐는데 도마가 그것도 어떻게 희한하게 예쁘게 잘 됐다. 잘 잘라야 되는데 이거. 아유, 근데 자를 때 못 잡는다 내가. 자를 때 못 잡아. 어, 이런 잘 만든 것 같은데 칼이 안 들어서 그런 거. 남편이 맨날 칼 갈아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제법 잘 나왔죠. 응, 잘 나왔어. 지금 먹으면 살찔 것 같아. 그래서 안 먹을 거야. 나는 살찌기 싫거든요. 왜냐면 지금 힘들게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살찌고 싶지 않지 당연히. 이따가 담아야겠다. 지금 뜨거운데 먹으면 맛있을 텐데. 케첩 뿌려가지고. 나는 동그랑땡하고 계란말이랑 케첩에다 먹는 걸 좋아해. 가만있자. 이거가 요걸로 넣어야 되겠는데? 부침개로? 그런데 지금 하나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긴 한데요. 내일 먹을래? 봐봐요, 내가 잘 만든 거. 지금 내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라고. 응?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? 봐봐요. 이거 봐요. 웃기죠? 어, 우와! 미끄러졌어. 까불다가 미끄러졌어. Anyway. 잘 만들었어. 내일 아침으로 먹어야겠다. 진정한 요가 자세다. 똘똘이. 진정한 요가 자세예요. 프라이빗 에어리얼 닦고 있구나. 깔끔한 녀석.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. 사생활 똘똘씨. 그냥 에브리띵 다 귀여우니까 그렇지. 똘똘씨 발 하나 꺼낸 거 봐라. 귀여운 녀석. 응? 똘똘아 여기 좀 쳐다봐봐. 똘똘아. 어? 이쁘나? 이쁜 녀석.